안녕하세요. 마리맘 정원의 마리맘 인사드립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노란 국화가 엄청 예쁘게 피어 있어요. 그 옆에 아스타가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버렸어요. 어, 요거 아스타 아닌데. 어, 이게 뭘까요? 어, 이름이 맴맴맴맴맴. 그 옆에 삼목이 국화도 이렇게 또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는 일본 조팝나무고요. 꽃이 이래요. 이렇게 일본 조팝나무, 이거 월동되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월동되는 애들 이렇게 보세요. 어, 전부 이쪽은 제가 월동되는 꽃들로만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동백은 베란다에서 월동이에요. 밖에서는 월동이 안 됩니다. 이쪽 지방에서는 안 돼요. 남부 지방에서는 가능한데 이쪽 영서 지방에서는 월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그 발렌타인 자스민을 제가 너무 옆으로 늘어져서 완전 가위질로 싹둑싹둑 잘랐더니 요거 보세요. 쭉 올라오면서 이렇게 위에 너무 이쁘게 꽃을 또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옆으로만 너무 늘어져서 제가 옆가지를 그냥 미련 없이 쳐버렸더니 위로 아주 그냥 샥 올라갔네요. 그리고 요거는 폼폼국화인데 작년에는 되게 늦게 피워줬는데 이렇게 꽃몽울이 다 맺혀 있고, 여기 동백 이런 애들도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올해 들인 쪼꼬미 동백들이 그 몇 달 만에 이렇게 컸습니다. 또 올해 들인 아주 무화과 어린 아이도 이렇게 컸어요. 그리고 여기는 천리향인데 이렇게 예쁜, 처음에는 이런 투톱 무늬가 없었는데 이렇게 살면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금색빛이 나네요. 그리고 여기 미스김 라일락은 이제 봄에 봐야지 예쁜 거고, 저희 천사의 나팔이 얼마나 꽃이 예쁜지 이렇게 보실래요? 꽃이 얼마나나 하나나나나나 하면은 제 손보다 커요. 이 정도 커요. 그래서 진짜 나팔, 천사가 나팔 불어도 될 정도로의 큰 꽃이 여기 대롱대롱대롱 너무 예쁘죠. 이 핑크 천사의 나팔 이거 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좀 주고라도 드린 그런 꽃들이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국화 삼목이, 또 여기 발렌타인 자스민 삼목이, 미스김 라일락 삼목이, 제가 집에서 또 조그맣게 키워보고 싶은 아이들은 또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오늘 또 다육이들은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지금 다육이가 해를 실컷 보고 있어요. 물은, 비는 잘 안 오지만 여기까지 올라가서 집에 있는 애들은 그냥 집에 있는 애들대로, 밖에 있는 애들은 밖에 있는 대로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꽃, 지금 벌이, 엄청 큰 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기 꽃이 많으니까. 얘네 그 카네이션에서 붙었다. 여기 란타나로 왔다. 이쪽 란타나로 갔다. 막 꽃 입장들이 이렇잖아요. 근데 벌들이 수정을 하고 다니니까 꽃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여기 카네이션도 보세요. 그냥 핑크였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막 투톤, 없던 색깔들이 막 나오고, 이렇게 벌이 수정하면서 이렇게 바꿔놓나 봐요. 되게 웃겨요. 그래가지고요, 한 입장에 붉은색 이렇게 핑크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참 신기해. 벌이 수정하는 것도. 처음에는 저희 집 난타나도 요렇게만 피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요렇게 핑크만 또 올라오는 난타나가 있고, 요렇게 보면 여기 바구니마다 이렇게 삽목, 밖에 내놓고 키운 삽목이, 집에 있는 애들은 하나도 안 그랬는데
밖에는 그 무슨 병이라고 하죠? 그 탄저? 탄저가 와가지고 얼룩얼룩지고 그 빨갛 그 검은 빛이 띄고 이래가지고 제가 3일, 4일 전에 탄저 약을 한번 싹 치고 여기 뭘로 대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쪼꼬미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탄저 약을 한번 싹 치고 지금 며칠 만에 또 왔어요. 겨우겨우 이제 여기도 삽목, 난타나 삽목해가지고 너무 예쁘게 이렇게 크고 있고요. 이거 보세요. 엄청 꽃 예쁘죠? 이제 겨울은 오는데 겨울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유 정말 많기도 많은 듯 합니다요. 여기도 꽁예비름. 그리고 여기로 내려오면 또 여기 늦게까지 피어줬던 이런 다할리아들. 근데 지금도 계속 꽃모글이 이렇게 잡혀서 올라옵니다. 여기도 월동되는 애들 여기 다 심겨져 있어요. 페레니. 여기에는 그 아 또 이름 까먹었는데 그 아우 이름 까먹은 거는 패스. 꽃 그 예쁘게 피는 걔네들인데 이렇게 있고요. 금목서인데 금목서 앞에 이렇게 예쁜 땅콩 사랑초가 하나 여기 들어갔었나 봐요. 이렇게 어쩜 예쁘게 이렇게 피어 있지. 아유. 여기는 이제 월동되는 애들로 이렇게 다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쪼꼬미들 그 삽목 달라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제 여기는 주인 찾아갈 거고요. 이거 라일락이고 라일락과 이런 것들이 모여 있어요. 아이고 마리맘이 다리를 다치고 나니까 움직이는 게 성가스러워지면서 제가 영상을 엄청 게을리 했어요. 게을리 하다 보니까 뭐 게을러서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냥 놔뒀더니 이거 백리향인데 엄청 늘어지면서 꽃 피면 너무 예쁠 것 같죠. 여기 이게 늘어지면서 그리고 여기 그 엔젤 카랑코에인데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흘러내렸다 다시 올라가고 산란 실내에는 또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있어야 될 것들은 근데 온도가 여기는 너무 더워요. 34도. 지금의 34.35도까지 올라가네요. 요거를 저번에 좀 썰렁해서 안에 넣어놨더니 다시 내놔야 될지 어쩌야 될지 대낮에 또 요즘 뜨거워서 요 안에 있어도 물이 엄청 잘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얼리지 않고 잘 키우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용가나무는 제가 얘는 열대지방에서 컸던 애들이기 때문에 안에 넣어놨는데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용가를 제가 장사해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영상 올렸습니다. 이제 좀 더 부지런 떨어야 되는데 아이고 게을러서 그렇게 잘 안되고 있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더 좋은 고 예쁜 모습들로 아 참 안 돼요 안 돼 그냥 갈 수 없어요. 여기를 빼먹었어요. 여기 엄청 큰 이 화분에다가 대추 사과나무를 심어놨는데 얘가 이제 여기 새 이렇게 입장이 나는 것 보니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1년생 모묘길에서 아마 내년에는 꽃이 안 피고 3년, 2년 후에 이제 꽃 필 것 같고, 여기 보세요, 우리 집. 구절초. 그리고 볼들이 엄청 꿀 빨고 있답니다. 구절초고, 숙부쟁이는 아직 꽃이 안 폈는데, 너무 예쁘죠, 이거. 와, 저번에도 안 피었던 게 며칠 만에 왔다고 이렇게 피었고요. 여기 국화 이렇게 많이 피어 있고,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와, 너무 이쁘다. 진짜. 저쪽에 보이시죠? 저기. 저기 국화도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저기는 해가 좀 짧아요. 저기 북쪽에 있는 화분들이래 가지고 해가 좀 짧아서 지는 해까지는 못 보는데 그래서 조금 더 늦게 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머지는 다 이렇게 잘 피어주고 있답니다. 옥상 소식 여기까지 오늘은 전하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